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 TG의 컨설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G의 대표 컨설턴트인 우리 서경석 CIO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컨설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2022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석 대표는 저희는 이제 호칭을 대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CIO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서경석 대표 컨설턴트는 연세대학교 석사, 숭실대 박사, 또 기술사를 가지고 계시고 건국대 겸임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도 감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력으로는 제1은행 IT 책임자였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서기관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TG에 온 것은 지금부터 한 6년 전 TG에 합류를 하셨고 TG에서 CIO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가끔 농담으로 바지사장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농담이고요. 서경석 CIO는 저희 TG의 기술적인 면, 전체 컨설팅의 품질 이런 걸 체크하시고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총괄도 하시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케냐 전자정부 컨설팅에 직접 가셔서 케냐 정부와 협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셨고 2019년도에도 케냐에 가서 전자정부 컨설팅을 하고 있고 22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관련 컨설팅을 하러 또 가시게 되겠고 또 나이지리아에도 가서 전자정부 거버넌스에 대한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경석 대표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의 그 루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늘 가깝게 지내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6시 정도면 출근을 하세요. 오전 6시부터 9시 정도면 업무를 대부분 처리를 끝내시고 오전에 이제 사내 미팅을 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컨설팅의 방향이라든가 향후 진행 상황, 리스크 관리 등을 하고 오후에는 주로 사외 미팅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항상 책을 많이 구입을 하시고 또 독서를 많이 하세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품질, 본인의 그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도 상당히 빠르시고 타고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컨설턴트입니다. 컨설팅을 할 때 방법론 측면에서 서경석 대표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점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주로 새벽에 출근하셔서 오전에 고객들과의 티타임이라든가 뭐 커피 한 잔을 하면서 프로젝트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라든가 서로의 이제 어려운 점들을 고객과 얘기하면서 그 시간에 이제 상호 의견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배울 점은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선제적 대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템포 빠른 대응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WBS와 관련된 업무 처리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고객하고 협의를 하고 고객을 항상 리딩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고객이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초기에 특별히 제가 많이 눈여겨봤던 것은 이번 사업에 필요한 주요 업무적인 자료들, 관련된 산출물들, 과거의 산출물들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해서 미리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가지고 고객들과 같이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협의를 하면서 그 자료를 습득을 해서 공부를 미리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 소통이 가능하고 고객에게 미리 리스트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주요 사안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환경 분석을 하고 현황 분석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모델에 있어서는 정책과 상위 기관, 상위 고위직들의 팔리시라든가 고위직의 생각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이번 사업과 정책과의 연관성, 그런 연관성과에서 여기에서 나와야 될 타겟이 무엇인지 고객의 니즈에 맞는 타겟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이 보고하기 좋은 자료를 많이 생산해주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컨설턴트들을 최적의 배치를 잘 하시고 종료까지 철저한 사업관리와 주요 증거, 버전관리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철저한
사업에 대한 관련 산출물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형석 대표를 제가 옆에서 한 5년 넘게 지켜봤는데 지금 나이까지 와서 컨설팅에 대한 자세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빠르고 선제적이고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목표 모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는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있습니다. 우리 컨설턴트들도 22년 오늘 마지막 날 제가 이렇게 성형석 대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꾸고 달라져야 된다. 우리도 바꾸고 달라져야 된다. 젊은 우리라고 그냥 느긋하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뺄 것은 빼고 비울 것은 비우고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삶에 초점을 맞춰서 핵심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뭔가 다른 좀 더 품질 좋은 새로운 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달라지는, 정말 달라지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고 TG가 되는 22년을 맞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서경석 대표의 그동안의 컨설팅 방법론, 그분의 루틴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면서 올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더 좋은 컨텐츠, AI 관련된 컨텐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또 해외 사업 관련된 컨텐츠를 현장에 가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유튜브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